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 이해랍니다. 요새 말이에요. 네. 국회는 그 예산안을 원래 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태 국회 선진화법이 실시된 이후로 예산안이 시한을 지킨 게 딱 두 번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처리 이게 사실 우리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이거 약속 안 지키고 맨날 이 시간 질질 끌다가 이 막판에 가서 뭐 또 이렇게 넘어가는 거 저는 사실 좀 궁금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민생 얘기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정치 구조와 정치판이 과연 22대에는 어떻게 바뀔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22대 국회에서는 좀 더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일단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오늘 또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런 여러 현안들 짚어주실 분 모셨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신 의원님 그 마포 갑의 네, 출마 선언하고 열심히 예, 표밭 다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네. 네. 아, 겨울이라서 이게 돌아다니시기도 힘드실 것 같은데, 거기가 또 지역구가 좁지가 않니? 좀 비교적 넓잖아요. 아, 저희 그 마포갑 지역이 이게 경사진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좀 눈이 오면 이제 어르신들 통행하는데, 혹시라도 안전사고 날까. 뭐 그런 건데. 근데 뭐 어쨌든 이제 총선은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정치권은 지금 굉장히 어수선하거든요, 사실은. 네. 이상민 의원 네. 탈당했는데 네. 어디로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이낙연 신당으로 가든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낙연 신당으로 가든지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차릴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좀 차리려고 하는데 얼마만큼 이제 뒷심이 받쳐준가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뒷심이라 하면 비명계가 네. 어느 정도 지원을 그러니까 이제 당이라는 게 네. 이게 당이라는 게 무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게 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낙연 대표가 깃발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새가 형성될 수 있겠는가. 그 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김부겸 전 총리가 여기에 가담을 해 줄 것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대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김부겸. 두 번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낙연 전 네. 대표가 김부겸 그러니까 다 총리하셨던 분들 그렇죠. 정세균 전 총리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좀 소극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낙연 총리가 전 총리가 상대적으로 이제 김부겸 전 총리에게 공을 좀 드리고 있다. 뭐 그런 얘기 들립니다. 그러면은 파괴력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세요? 근데 조금 타이밍은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6월 말에 귀국을 했으니까 아니 뭘 꼭 찍어서 먹어봐야지 그게 뭔지를 알면 늦잖아요. 정치는 이 타이밍의 예술이고 특히나 어떤 이거 사람들이 이끌려면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이제 와서 알았다는 건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딱 보면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를 들면 김대중 노선의 전면적 복원 이재명의 민주당은 전통적인 민주당 노선에서 완전히 일탈해가지고 열차가 전복되기 직전이다. 그러니까 김대중 노선의 전면적 복원을 내걸고 뭐 했으면 지금 상당한 정도 세가 결집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의 탈당이 뭐 어떻게 신호탄이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신호탄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공천 시즌이 가까워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선거법상에 그 어떤 특정 당의 경선에 일단 발을 당기면 백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딴 데 가서 출마도 못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혁신위 얘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혁신위. 이 혁신안 가지고 얘기가 참 많은데 최고위 재상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가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혁신위의 역할과 기능이 뭐냐, 그 다음에 김기현 대표가 약속한 전권이라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데 저는요, 이 혁신위를 2011년 12월 27일에 출범했던 비상정권을 가진 박근혜 비대위로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건 당 지도부가 건재한 상태에서의 혁신위원회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약속한 그 전권이라는 것도 혁신위 운영과 관련된 전권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 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혁신위의 역할과 기능은 뭐냐면
혁신 어젠다, 안건 이런 것들을 발굴해갖고 숙제로 던져주는 겁니다. 숙제로 던져주는 거예요. 숙제를 내는 게 혁신위의 역할과 기능이다. 숙제가 끝나는 것까지 꼭 확인하는 게 혁신위의 역할과 기능은 아니다. 왜냐하면 당이라는 게 그래도 집권당인데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혁신위가 숙제를 내고 빠지잖아요. 그럼 그거를 총선기획단, 또 공천관리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이런 데서 그걸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혁신위가 내준 숙제를 어느 정도 해나갈 것인가. 거기서 거기 이제 나오겠죠. 근데 저는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인요한 혁신위가 빈손으로 그냥 조기 종료하면서 실패로 끝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실패인지 아닌지는요. 그 공관위가 끝나봐야지. 저는 혁신위가 던진 어젠다, 혁신위가 내준 숙제 중에 상당 부분을 저는 뭐 공천관리위원회가 됐던 거기서 저는 수용할 거라고 봅니다. 공관위 말씀하시니까 공관위원장 추천해달라고 얘기한 그때 그거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 들으셨어요? 그거는 약간 좀 뜬금없는 근데 그게 꼭 본인이 하고 싶어서 그랬다고는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뭐 물론 그렇겠죠. 예.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던진 안건 절대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압박 전술의 하나로 본인 공관위원장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조기 예상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원래 이제 임기가 12월 이달 24일이니까 뭐 벌써 이제 오늘 며칠입니까? 뭐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한 열흘 정도 일찍 할 수는 있겠죠. 이 시점 윤 대통령의 마음이 윤심이 네. 어디에 가 있을까? 어디로 향해 있을까? 예. 이거 윤심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 승리 가장 절박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겠는가? 저는 윤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년 4월 10일, 5월 10일 날 그 취임식을 했잖아요, 작년. 네. 그러니까 내년 4월 10일은 본인이 만 2년에서 한 달 빠지는 요 달이에요. 아, 근데 3년하고 1개월이 남지 않습니까? 내년 4월 10일 그렇죠. 기준으로 보면 임기가. 근데 만약에 거기서 져가지고 지금과 같은 의석 분포가 된다. 남은 3년 1개월이요. 이게 이제 식물 정부가 되고 국정이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임기 3년 1개월이나 남겨놓고 레임덕이 시작된 뭐 대통령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선 패배가 어떠한 후과를 낳을지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게 대통령이고 그래서 총선 승리에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사람이 누구냐?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선거는 민심을 누가 잘 받드는가 거기에 의해서 승패가 갈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의 윤심은 어떻게 하면 민심을 잘 파악하고 그걸 받들 것인가 거기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 갖고 관련해서 제가 네. 여쭤보는데 뭐 신 의원님께서도 선거를 치러보시고 다 예전에 이 정치를 쭉 오랫동안 하셨는데 이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네. 이게 무조건 중진 험지 출마라든지 뭐 불출마 이거 요구에서는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런 측면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예. 국민들이 이걸 얼마만큼 물갈이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이 이게 정치권이 각 분야에서 이제 신뢰지수가 제일 낮은 분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물갈이 폭이 크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얼굴도 바뀌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들은 그런 점에서 이제 뭐 불출마를 하거나 근데 이 집권당의 그 메리트는 뭐냐면 불출마한다고 거기서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후 정치 뭐가 길이 막혀버리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만 뭐 꼭 그 좋은 자리 아니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정부의 국정수행에 뭐랄까 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김기현 대표 결국은 내년 초 정도 되지 않을까 보는데 뭐 불출마 선언하고 선거 지휘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쨌든 이 중도 확장 그리고 또 보수 통합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어젠다일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원희룡 장관도 오늘 어떤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도 같이
좀 네. 함께하는 그런 부분을 시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요. 네. 당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를 못 쫓아내거나 구박하거나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이준석 전 대표 원래 지역구가 서울 노원병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당내에서는요. 이준석 전 대표를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 선거 승리를 위해서 아니 밖에 있는 사람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덧셈 정치를 해야 되니까 있는 사람 뭐 잠깐 밀어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준석이 밉지만 이준석은 공천 줘야 된다고 한다.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아직도 그거는 국민의힘 내에 유효한 것이고 근데 본인이 노원병이 뭐 이렇게 뭐 한지 자꾸만 이제 다른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동력이 붙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준석 대표에게 전 대표에게 일정한 뭐 또 공간을 열어주는 배려를 할 시점에 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배려를 하면 네. 이제 그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받아들일 거라고 보세요. 신당 안 만듭니까? 저는 신당은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못 만들 가능성이 좀 있다. 왜요? 아니 같이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천하용인이 그래도 지금 이준석과 함께 움직이는 유일한 공개된 멤버 아닙니까? 거기 유일한 이제 현역 의원이 허은하 의원인데 이준석 신당에 가는 순간 이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배지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걸 감수하고 과연 갈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몇 달 차이밖에 안 되잖아요. 몇 달 차이지만 그러니까요 그 의원들은요 그 몇 달도 굉장히 중시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아, 네. 아 저는 뭐 한 몇 달 뭐 서너 달 차이인데 뭐 그게 큰 차이인가래. 아, 그게 큰 차이군요. 예,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도 왜 그런 얘기하잖아요. 온라인으로 공천 이 신청을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이준석 전 대표 마음을 제가 정확히 꿰뚫어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요. 과연 이준석 신당이 현실화 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국민적 호응을 얻을 것인가 하는 거고 또 현실적으로는 양당 중에 어느 쪽 표를 더 많이 잠식할 것인가 하는 건데 그게 또 궁금하죠. 그 시뮬레이션 해보면 민주당 자체에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국민의 표 깎아먹는 것보다 자기들 표 잠식하는 게 더 크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준석 신당은 그렇고 이낙연 신당은 만들어질 것 같고 네. 이낙연 신당이 만들어지면 국민의힘한테 그럼 득입니까 실입니까? 뭐 이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이제 야권 분열이니까 네. 아 이제 이 득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2016년에 뼈아픈 교훈이 있잖아요. 그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민의당 예. 예, 안철수 대권 주자가 나오면서 국민의당을 만들어 갖고 그 야권이 1여 2야로 치르는 거니까 뭐 기본 180석 간다. 그렇게 뭐 하면서 내부적으로 무슨 공천 파동이 일으키고 뭐 하다 아예 쫄딱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권 분열이 곧 이 승리의 보증수표는 아니다. 야권 분열되더라도 저희 국민의힘은 겸허한 자세로 분열되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 좀 물어볼게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네. 물론 본인의 의중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네.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고려를 하고 있을까요? 뭐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좀 매력적으로 느끼는 시나리오는요. 예, 한동훈 장관이 종로 중구 선거구. 네. 네, 종로 중구.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데일리 여기 TV가 여기 중구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선거구 획정이 되면요. 아마 여기가 이제 그 유권자 수가 15만, 13만 명이 안 돼요, 중구가. 그래갖고 종로하고 합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종로 중구 선거구가 될 텐데, 여기에 한동훈 장관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출사표만 던지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되냐면, 이재명 대표에게 결투 신청을 하는 거죠. 여기 와갖고 한번 붙어보자. 여기 종로 중구가 전형적인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고, 그 다음에 이 정치적 상징성 면에서는 당연 1번지고, 그리고 역대 보면 여기서 그런 그 거물급들이 많이 혈전을 벌였잖아요. 지난번에도 그 당시 여당의 대표 선수인 이낙연, 네. 야당 대표인 황교안, 뭐 이렇게 붙고 그랬으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결조 신청을 했고 여기서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올까요? 안 올까요? 저는 안 올 가능성이 99% 돼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선거전 초반에 기세를 완전히 제압하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시나리오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닌가. 시나리오는 좋은데 네. 지금 걔가 그랬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 장관은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언제 하느냐. 원포인트 개각한다. 네.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럼 이거 비례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선거법 협상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그 과거와 같은 병립형으로 돌아갈지 지난번과 같은 준연동형제로 그냥 갈지 그런데 지난번과 같은 준연동형제로 가면은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누가 봐도 당의 에이스 아닙니까? 당의 에이스를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뭐 한다? 그거는 정말 안 맞죠. 네. 아니 근데 지금 병립형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 그거 국민들 병립형 준연동형 연동형 이거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살기도 지금 버거운데 언제 그거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네. 그 사실 그들의 싸움처럼 비춰지거든요. 그렇죠. 예? 네? 네. 근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그걸 막 서로 싸워야 되나요? 아 이게 저는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뭐 신율 교수님이 이제 독일 박사시니까 워낙 잘 아시겠지만 전 취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는데 이게 한국적 현실에서 그 취지에 맞게끔 이게 현실에서 그게 나타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복잡하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산식은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찍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망언이 튀어나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뭐든지 모든 제도는 간명하게 좋다고 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네. 윤석열 퇴진을 외치면 민주당의 네. 친구다. 이렇게 네. 말했습니다. 예. 네. 뭐 송영길 전 대표 말에 대해서 자꾸만 커멘트를 해야 되는 이 현실이 좀 서글프긴 합니다. 예, 서글프긴 한데 저는 뭐 송영길 전 대표가 뭐 윤석열 퇴진당 뭐 검찰개혁당 이런 걸 만들겠다고 하는데 보니까 조국 전 장관도 송영길하고 같이 할 생각 없다. 이준석 전 대표도 송영길하고 같이 할 생각 없다. 그럼 송영길 혼자 하나요? 그래서 근데 이제 8일에 검찰 조사 받지 않습니까? 돈봉투 사건. 그리고 나서 아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텐데 제가 봐서는 뭐 무슨 당이 됐던 간에 당의 깃발을 올리기 전에 또 다른 곳에 가 있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아, 근데요. 네. 이게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네. 제가 얼핏 생각, 저의 그냥 생각인데, 이게 지금 준연동형이 계속 가면, 예? 예. 뭐, 자꾸 민주당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신들이 그걸 안 만들어도 조국 신당이나 송영길 신당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그렇게는 생각할 텐데 이재명 대표는 욕심이 그게 아니겠죠. 그걸 나눠 먹을 생각이 없는 거죠. 이 친명이 그거를 친명계에도 지금 나눠줘야 될 그것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예, 이 친명이 아닌 뭐 조국계다 뭐 이 송영길계다 뭐 이런 데랑 나눠 먹을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이재명 전 대표는 사실상 속마음은 병립형으로 돌아간 걸로 굳힌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기가 결국 근데 이재명 대표는 사실 가장 누구보다 또 그분도 이 총선 승리가 절박한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예. 이게 어떻게 해서 이기면 된다 이게 아니고 그냥 어쨌든 나눠서 이기는 것보단 나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속마음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설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막 그거로 상표로 에, 이길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겠죠. 그게 베스트인데 현재로서는 그런 거를 꿈꾸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아직도 이제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뭐 아직도는 아니죠.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만나야 된다고.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시점에. 뭐 여러 가지 행사장에서 자주 만나지 않았나요? 근데 아 따로 네, 따로 보는 그렇죠. 거. 저는 그러니까 이제 1대1 여야 영수회담은 그 잘못된 그 컨셉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 기회가 있다면 이제 뭐 여야 그 대표단을 한번 뭐 같이 만나는 자리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아무래도 이제 그런 자리는 만들어지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고 뭐 실제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 리스크가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당에 대한 장악력을 더 키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비명들은 갈 데가 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뭐 저 청명에 죽나 한식에 죽나 죽는 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빨리 이 정도 됐으면요. 여기서 자꾸만 공천에 대한 미련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치권에서 통영 저 자주 쓰는 수법이 이게 이제 분열을 시키는 거죠. 비명계를 그 개별적으로 접근해갖고 당신은 예외가 될 수가 있다. 비명계 대부분은 아 이게 도륙당하겠지만 당신은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특별히 배려해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의 그 희망을 주면서 희망 고문을 하면서 못 나가게 붙잡아두는 거. 근데 이제 그 동물농장에서도 뭐 이런 구조할 때 보면 덧쳐놓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샷다를 딱 내려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경선 참여예요. 경선 참여까지 쫙 그런 식의 뭘 해갖고 몰아놓고. 그러니까 덫이 경선이다 이거죠. 그렇죠. 네. 거기까지 딱 들어가면 이제 저기 이제 후진이 안 되잖아요. 예, 이게 다시 못 돌아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람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작전 아닌가 보여집니다. 근데 뭐 그분들도 그거 충분히 알겠죠, 알기야. 근데 알면서도 당하는 게, 그러니까 뭐 마치 그냥 진지한 표정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신은 특별하게 배려할 수 있다. 그러면, 근데 진짜 그럴 것 같기도 하거든요. 거기 이제 한마디 더 붙이는 거죠. 네. 보니까 지역구 경쟁력이 이거 대단하던데. 그렇죠. 그럴 리가 있어. 이런 네.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럼 저 사람이 나의 진가를 알긴 아는구나. 또. 그렇죠. 네. 그게.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혼돈스러운데, 요게 정리되는 시기가 대충 12월 한 중하순 되면? 네, 중하순이면요. 그 남을지 말지를 늦어도 중하순에는 결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나오기도 힘들어집니다. 그죠. 네. 더군다나 그때 나오면 뭐 이삭 죽기네, 뭐 그렇죠. 이삭이 돼버리니까. 네, 이삭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네.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호불호를 떠나서 이상민의 촉은 이거다.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아무나 오선하냐. 그 촉이 좋아서 오선했다. 그래서 이상민 의원의 촉. 그래서 이상민 의원이 어디로 가는가. 그게 이제 하나의 참고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뭐 요새 가장 저희가 주목한 게 대통령 지지율인데요. 네. 이제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30%대면은 이게 정권 심판론으로 흐르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선거 구도가 어떻게 네. 보세요? 그래서 선거 전에 대통령의 그 국정수행 지지율이 앞에 4자는 나와야 된다. 그래야 선거를 해볼 만하다. 앞에 계속 3자로 머물러 있으면은 그냥 선거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근데 누구보다도 대통령께서 그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 낮은 자세로 국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지금 일부 조사에는 이미 이제 40대로 진입된 그런 그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40대 진입이 저는 뭐 연초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뚜렷한 계기가 없어도 네. 사실은 그 대통령 지지율과 대통령이 좀 이 보여주기식 정치를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네. 이게 좀 이 포장도 좀 할 줄 알고 네. 그래야 되는데 너무 대통령은 그런 거 싫어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직접 후보 시절에 제가 그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쇼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셨어요. 그런데 좋은 의미의 쇼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게 국민들은 결국 그런 걸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왜 이 정부에는 탁현민 같은 사람이 없냐. 탁현민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앞에 그 숫자가 바뀌어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 워낙 그렇게 막 꾸며서 뭐 하는 거, 이게 이제 진실성이 없다 해서 좀 그런데, 그런데 그 오히려 이제 그런 모습을 잘 좀, 국민들에게 클로즈업을 시킬 수 있다면은 저는 뭐 그 지지율 상승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뭐 지지율 상승. 근데 지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서울에서는 네. 국민의힘이 조금 더불어민주당보다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잘 나오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예.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덕분에 서울의 표밭이 좀 많이 바뀐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서울 인구가 뭐 이제 그 900만이 좀 넘는 정도 아닙니까? 상당한 숫자가 전세 난민으로 이제 서울을 떠난 경우가 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서울의 유권자의 그 연령 그걸 보면 상대적으로 고령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이 과거에 이제 보수정당에게는 서울보다는 경기가 그래도 표밭이 조금은 낮다.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바뀌었거든요. 네. 서울이 경기보다 표밭이 좀 낮다. 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재개발이 좀 많이 진행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마포 간만 하더라도 지난번 선거 때하고 비교해 보면 새로 이제 아파트 재개발돼서 신규 입주한 이런 세대가 꽤 되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유권자 구성이 바뀌고 하면서 서울 선거는 좀 얼마나 경쟁력 있는 후보를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가에 따라서 해볼 만한 선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신 의원님은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 예. 정책 박사 하시고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교수생활 하시다가 이제 국회의원 하시고 이번에 다시 도전하시게 됐는데 지금 신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이번이요 처음으로 6070이 2030보다 숫자적으로 많은 상태에서 치러지는 선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점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오늘 진짜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귀한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저희가 지금 실버 선거라는 표현이 나오는 그런 네. 특성을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세대 간의 특성과 더불어서 또 다른 어떤 변수가 나올지 저희가 좀 이번 선거까지 잘 지켜보는 거 이게 또 다른 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